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캐피탈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 입사 과정에 영향력 행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검찰이 최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6년 말, 박 대행 아들이 DGB 캐피탈에 입사할 때박 대행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박 대행은 DGB 금융지주의 리스크 관리 본부장이었습니다. 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여서 비록 회사는 다르지만 아들이 지원한 DGB 캐피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말입니다. DGB 캐피탈은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해서 자금금이 100억 정도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업무를 커나가는 데는 지주 리스크 담당 부인장인 거야. 그분이 박명흠. 그렇지, 그렇지. DGB 캐피탈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캐피탈 사장과 전 경영본부장, 퇴사한 인사 담당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행이 아들 응시 사실을 캐피탈 임원에게 미리 알렸고 전형 과정에서 박 대행 아들의 서류를 일부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피탈 사장 등 면접관 4명 가운데 2명은 박 대행 아들인 것을 미리 알고 면접에 참가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DGB 캐피탈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에 관여했고 그 배후에 박 대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박명흠 직무대행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용 비리 사건에서 청탁자들은 대부분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본부 임원이 아들의 자회사 채용에 관여했다면 이전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